공학수와 기말 발표자 김윤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폭소수, 두 번째로 등극사상과 리만사상, 세 번째로 메비우스 변환에 대해 차례대로 발표하겠습니다. 폭소수입니다. 폭소수는 실수포수 호수의 형태로 적힌 수이며 A 플러스 BI 골의 수입니다. 여기서 I는 호수 단위라고 불리는 수이며 A는 실수부, B는 호수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2 플러스 i의 경우 2는 호수부, 1은 2는 실수부, 호수부는 1이 됩니다. 폭소수 발견 이전까지 인류는 숫자를 1차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직선 위에 위치하는 하나의 점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1차원 숫자는 대부분의 일상적인 직관과 잘 일치합니다. 하지만 17세기 폭소수의 발견을 시작으로 19세기 기하학자 정의를 거치면서 이런 숫자의 개념을 변화시켰습니다. 흔히 말하는 벡터도 이런 다차원적 숫자 중 하나로 볼수 있습니다. 벡터는 폭소수 연구에서 파생된 결과물로, 벡터와 결합된 행렬 연산은 가장 컴퓨터 친화적인 수학적 알고리즘입니다. R광과 가우스에 의해 표현된 폭소수의 기하학적 모습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폭소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자면, 폭소수의 이런 2차원적 기하학적 방법론을 통해 방법론을 적용해 1차원 숫자인 실수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생각해 보면 이 연산의 열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폭소수 이전까지 수학자들은 이 연산을 실수 선상에서 숫자가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산의 결과를 직선 이동으로 보지 않고 2라는 숫자가 2차원 평면상에서 180도 회전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이 직선 이동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존 개념대로 직선 이동했다고 생각했을 때 2라는 숫자에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뿐인데 원래 숫자와 총 4의 숫자가 차이 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을 180도 숫자를 회전시키는 연산자라고 생각한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1 연산이 기하학적으로 훨씬 더잘 설명됩니다. 이런 기하학적 해석에 따르면 숫자에는 그 값은 변하지 않고 단지 위상만 180도 회전한 것이 되고 이런 해석은 대수식과 일치합니다. 이런 해석을 폭소수에서 적용하면 호수 i에 2를 곱하면 숫자 2는 180도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90도 회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기하학적 해석은 대수식과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왜냐하면 호수 i는 그 정의에 따라 마이너스 1의 2분의 1승이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1이 2차원 평면상에서 숫자를 180도 회전시킨다면 호수 i는 그 값의 2분의 1인 90도만큼 회전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기하학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폭소수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벡터와 폭소수를 한번 비교해 보자면 16세기에 A 플러스 BI 꼴의 폭소수가 도입되었을 때 수학자들 스스로도 이를 신비스럽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1800년경에 폭소수를 평면으로 생각해 냄으로써 폭소수를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리하여 폭소수의 대수적 연산은 평면 벡터의 기하학적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즉, 폭소 평면은 벡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등각사상이란, 등각사상은 복수함수가 가진 가장 놀라운 성질 중 하나입니다. 등각사상은 정의학이 있는 곡선의 곡소적인 각도를 보존하면서 치역으로 사상합니다. 즉, 등각사상에서는 곡선의 곡소적 각도 분포가 정의학과 치역에서 서로 같습니다. 다만, 정의학에서 치역으로 갈때 곡선의 곡소적 길이는 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왼쪽에 있는 직선이 오른쪽에 있는 원으로 변환되는 등각사상을 보여줍니다. 곡선의 모양이 많이 바뀌었지만 두 곡선이 만나는 각도는 왼쪽과 오른쪽이 90도로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위 그림은 등각사상의 실제적인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리만 사상이란, 리만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전체 평면의 진보인 집합인 두 단순 연결인 영역 사이에는 각을 보존하는 1대1 대응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대응을 보통 리만 사상이라고 합니다. 복수함수에서 리만 사상의 정리는 복수 평면에 구멍이 없는 두 좁은 집합은 항상 쌍정치 함수를 통해 동형이라는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어서 등각 사상의 예시로 메이비우스 과 쌍일차 변환이 있겠습니다. 해석적인 폭수함수는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폭수함수론에 나오는 등각사상은 무한계가 존재합니다. 여러 종류의 등각사상 중에서도 간단하면서 정말 중요한 예시는
아래 그림에 나오는 메이비우스 변환 혹은 쌍일차 변환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메이비우스 변환은 무한 반평면을 작은 원 내부로 사상합니다. 따라서 메이비우스 변환은 상상하기 힘든 무한대 범위를 유한한 원으로 바꿔줍니다. 이어서 메이비우스 변환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복속 평면, 더 정확히는 리만 구면상의 복소수를 또 다른 복소수로 보내는 함수입니다. AD-BC가 0이 아닐 때 메이비우스 변환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메이비우스 변환은 복속 평면보다 리만 구면에 정의된 변환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메이비우스 변환의 성질은 원이나 직선은 모두 원이나 직선으로 사상하고 방향과 각도를 보존하고 교차비를 보존합니다. 메이비우스 성질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 두 번째 회전, 세 번째 확대 및 축소, 네 번째 역수입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에 관한 그림입니다. 두 번째 회전에 관한 그림입니다. 세 번째 확대 및 축소에 관한 그림입니다. 네 번째 역수에 관한 그림입니다. 보통 이네 가지 성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메이비우스 변환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